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장갑 뭐야, 약하게. 이게, 형, 이게 패션이야. 아, 뭐가 패션이야? 형, 장갑까지 쓸 정도야? 아니, 이게 패션이라고. 야, 이렇게 햇볕이 따뜻한데. 저 뭐냐, 저거? 그지냐, 산그지? 와, 야, 바지 뭐냐? 아, 좀 투머치 아니야? 아니, 하하가 예전에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기사가 한번 났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뭐라고? 지디, 지디.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디, 지디. 네, 지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패션 기사가 한번.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유일하게 겨룰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지디가 형 소송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지디가 형 소송한다고 막 그랬었는데. 아니, 아니, 그거 아니야. 지디가 나한테 그랬어요. 어느 날. 형 이거 어디서 샀어요? 거지 같아서? 거지 같은 거 아니죠? 이런 거 어디서 샀어요? 아, 이거 뭐예요? 저 뭐예요? 아, 이 형 DJ인 거예요? 형 SNS에 저거 올리셨던데. 저 뭐예요? 내가 후배 DJ 하는 애한테 놀러 갔다가 하루 배우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 그래서요? 그 취미를 요즘 좀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사진 보고 석진이 이렇게 해주세요. 석진이 드디어 보청기를 사셨구나. 석진이 드디어 보청기를 사셨구나. 아니, 뭘 그 애 이렇게. 보청기가 이거. 큰 보청기래. 아니, 아니. 야, 그렇게 큰 게 어딨냐, 자식아. 정력범사. 잘 안 내려. 자, 오늘은 김장철을 맞아 진정한 김치의 짝을 찾는 김장 특집 김치의 진짜 짝은 누구인가 레이스를 진행할 텐데요. 김치 짝이 뭐야? 삼겹살. 김치가 있는 거예요. 어, 그러네. 김치에 뭐 두부 김치. 어, 맞아. 두부 뭐 이런 거 아니야? 먼저 팀부터 있어요. 정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또? 어? 김이. 아, 쌀밥이네. 쌀밥. 아, 고구마랑 국수 먹어도 맛있어. 아, 에, 라면이지. 김치엔 라면이지. 어? 라면은 재석이형이다. 와, 고구마 진짜 뜨거워. 와. 야, 고구마 비주얼 좋다. 야, 고구마 근데 맛있는 걸 했다. 와, 수육도 김치랑 너무 좋아. 와, 진짜 맛있겠다. 형 아시죠? 쌀밥, 흰쌀밥에다 그냥 겉절이, 겉절이, 겉절이. 자, 여러분은 김치의 진정한 짝이라고 생각되는 메뉴를 선택해 메뉴마다 두 명씩 앉아주시면 됩니다. 어? 어? 가, 그럼 너 가. 전 라면이에요. 김치의 라면이지. 아, 따가워. 김치의 라면이야. 이거는 얘기할 게 없어요. 아, 고민되네. 아, 나 수육이지. 수육. 수육. 아, 김치엔 수육이야. 앉아. 야, 나 사실 쌀밥이야. 왜냐면 겉절이에 쌀밥 그냥 뭐 하나 끝이야. 버릴 게 없네,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라면도 땡기긴 한다. 아, 미치겠네. 저 라면이요. 나 라면. 아, 잠깐만. 왜 석진이 형이 아무도 안 갈라 그래. 나 라면. 저 라면. 아, 그럼 고구마. 어, 고구마. 고구마. 아, 고구마. 너 왜 앉은 거야? 고구마 가야죠. 고구마 가야죠. 아, 고구마. 와. 팀별로 쓰시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김치의 진정한 짝을 찾을 런닝맨 영혼의 짝꿍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영혼의 짝꿍. 영혼의 짝꿍? Hey boy. Look. I'm the boy. 오, 진짜로? 다 왔어. 다 왔어. 완전 대박. 완전 대박.